소설 끝. 뭐 그럴싸했나요? 쓰겠지라는 믿음. 요즘 그 핫한 그 기도 메탈을 제가 또 취향 따라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아 취향 따라 사는 거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급 지식을 쉽게 알려드리는 고지 쓱에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모니터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내가 사야 하는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해요. 모니터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많아요. 하지만 저는 일반용, 사무용 모니터와 게이밍 모니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어떤 용도로 모니터를 사느냐에 따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일반 모니터를 구매할 때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해요. 나에게 맞는 모니터 바로 알아보시죠. 렛츠고. 일단 나에게 맞는 모니터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되는 몇 가지 리스트를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화면 크기, 뭐 패널, 해상도, 그 외 모니터의 기능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모니터는 특히 디자인에 따라 선호가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 얘네들을 한번 같이 하나하나 고려해보도록 해요. 일단 제일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은 화면 크기입니다. 가장 보편적인 사이즈는 뭐 24인치, 27인치, 뭐 32인치. 뭐 TV 겸용으로 쓰실 거면은 더 큰 걸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 크기는 여기서 모니터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위까지 대각선의 길이를 말합니다. 예전에 CRT 모니터부터 인치가 사용된 이후로 이게 보편화가 되어가지고 인치를 사용하지만 센티미터와 병행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24인치는 61cm, 27인치는 68cm, 7cm 정도 차이밖에 없지만 이 대각선이기 때문에 체감 크기는 아주 다르죠. 하지만 일반적인 용도에서는 뭐 24인치나 27인치가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인치수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또 취향 따라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그 댓글에서 아 취향 따라 사는 거군요. 그래서 24인치가 좋나요? 27인치가 좋나요? 라는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어떤 걸 사야 하냐 한다면은 용도가 무엇이냐를 생각해 본 다음에 조금 더 작은 화면에서 많은 것을 보고 작업할 것이냐 혹은 큰 화면에서 창을 여러 개 띄워놓고 넓게 보면서 작업을 할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제 친구가 모니터를 산다고 한다면은 사무용 일반용 모니터라면 27인치를 추천할 것 같아요. 화면 크기를 정했다면 이제 다음 고려해야 될 것은 패널입니다. 패널은 어떤 방식으로 화면을 쏴주냐 하는 건데 제가 어떤 패널들이 있냐 찾아봤을 때 뭐 IPS니 뭐 SIPS니 뭐 종류가 너무 많아요. 모니터가 무슨 새로 나올 때마다 자신의 패널을 갖고 나오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영상에는 그래도 좀 굵직굵직한 TN, IPS, PLS, VA 패널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이 네 개의 큰 패널 중에 어떤 거를 베이스로 결정을 하셔야 되냐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각각 다른지에 대한 기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컴퓨터가 어떤 거를 모니터 요청했을 때 화면에 쏴주는 응답 속도, 시야의 각 뭐 옆에서나 위에서나 봤을 때 동일하게 보여주는지 여부죠. 그리고 색깔 표시의 정도, 뭐 명암비나 색 재현율, 얼마나 색을 잘 표현하는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두고 나에게 필요한 화면의 패널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니터 살 때 뭐 디자인 예쁜 모니터가 내 눈에 예뻐 보이는 모니터가 좋은 패널을 쓰겠지라는 믿음, 요즘 그 핫한 그 기도 메탈을 쓰곤 했는데요. 그래서 모니터의 응답 속도는 G2G, 얕은 농도의 회색에서 진한 농도의 회색으로 변하는 시간을 응답 속도라고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응답 속도는 TN 패널, 그리고 IPS 패널, 그리고 PLS 패널, 그리고 VA 패널 순서로 빠르다고 합니다. TN이 제일 빠르고 VA가 제일 느린 거죠. 응답 속도가 빠르면 아무래도 게이밍에 적합하겠죠. TN 패널은 응답 속도가 1ms에서 2ms 정도로 0.0001초에서 0.0002초 정도로 빠른 반면 IPS나 그 다른 애들은 뭐 5ms 수준이라고 해요. 하지만 TN은 빠른 응답 속도를 얻었다면은 응답 속도를 조금 포기한 애들은 다른 좋은 게 있겠죠. 뭐 한 가지 모든 게 다 좋은 패널이 있으면 뭐 많은 패널들이 존재하지 않았겠죠. IPS 패널은 TN보다 응답 속도는 느리지만 광시야각 기술을 얻었어요. 이 광시야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앉은 사람한테는 잘 보이지만 뭐 옆이나 위에서 보는 사람한테는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광시야각은 어디에서 보던 정자세로 보는 사람과 똑같은 내용을 볼 수 있게 된 패널이죠. 응답 속도를 조금 포기한 대신 광시야각을 얻은 것이죠. 세 번째 PLS 패널은 뭐 IPS가 뭐 히타치니 LG니가 발전시켜 왔다면은 그것을 보고 삼성도 우리도 한번 광시야각 한번 만들 수 있다 해서 나온 게 PLS죠. IPS와 상당히 비슷한 패널이에요. 하지만 색재현율은 IPS보다 조금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VA 패널은 응답 속도를 포기해버리고 더 좋은 색깔을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패널입니다. 물론 광시야각 기능도 1+1으로 가져왔고요. 뭐 정적으로 그래픽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빠른 응답 속도가 필요가 없다, 차라리 응답 속도를 버리고 남는 자원으로 더욱 선명한 명암비와 색재현율을 제공하겠다 라고 한 거죠. 뭐 AH-IPS니 뭐 AD-PLS니 뭐 종류가 엄청 많지만 이 4개를 큰 기둥으로 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뭐 TN은 빠른 응답 속도, 하지만 비교적 좋지 않은 명암비와 색 재현율, IPS나 PLS는 응답 속도를 포기하고 광시야각을 얻은 패널, 일반적인 용도에서 많이 쓰이는 패널이죠. 물론 IPS와 PLS도 나름의 색감 차이가 있다고 해요. PV는 응답 속도보다는 광시야각, 선명한 색깔을 중점적으로 둔 패널이죠. 그리고 요즘은 뭐 기술들이 많이 좋아지고 뭐 다양한 형태의 패널들이 계속 나오면서 각 패널의 특징이 점점 이렇게 없어지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다음은 해상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니터에서 해상도는 일반적으로 16대 9 비율을 따르고 있어요. 가로는 16, 세로는 9 비율인 거죠. 여기 잘 정리된 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들이 다 16대 9 비율로 이루어져 있는 거죠. 아, 이게 사람 눈이 봤을 때 가장 보기 좋더라. 모니터를 사시려고 했을 때 뭐 21대 9 비율이다 하면 가로가 더 길게 된 거죠. 울트라 와이드라고도 하는데 이 모니터에다가 FHD 1920, 1080 영상을 틀면은 양쪽이 검정색으로 표시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제 친구는 이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사용하면서 만약 얘가 하고 있는 게임이 울트라 와이드용 모니터 해상도를 지원한다면은 아주 실감나게 게임을 한다고 해요. 깊게 안 들어가고 해상도에 대해서는 딱 여기까지 말할게요. 그냥 구매하실 때는 16대 9 비율이 표준 비율이며 그렇지 않으면 어딘가가 더 길거나 짧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모니터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 판매업자들이 광고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수학적인 내용은 최대한 제외하고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사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주사율은 게이밍 모니터 편에서 더 자세히 얘기가 될 건데 이 주사율은 1초에 모니터가 몇 개의 장면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동영상도 여러 개의 사진을 이 연속 재생시켜서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초에 사진 60장을 찍으면서 만든 동영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주사율은 60Hz인 거죠. 자신이 사는 일반용 모니터가 몇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무용은 60Hz 정도의 주사율을 가진 모니터면 충분하다고 하고요. 물론 144Hz처럼 뭐 주사율이 높으면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진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부드럽게 느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픽카드도 그에 맞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픽카드가 144장을 보내줘야 모니터가 표시를 하니까 높은 주사율을 이용하려면 외장 그래픽카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네, 일반용 모니터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60Hz, 75Hz 뭐 다 무난합니다. 또한 플리커 프리라고 하는 광고들이 많아서 이 기능이 뭔지 한번 알아봤어요. 이 플리커 프리라고 하면은 플리커로부터 자유로운 건데 플리커가 무엇이냐? 이 플리커는 화면에 보이는 영상의 깜빡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가끔 이 TV나 모니터를 이 핸드폰으로 사진 찍으면은 화면에 까만 줄이 찍찍 그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모니터 깜빡임 현상 때문에 그런데 플리커 프리는 이 플리커 증상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래서 눈에도 좋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저도 이번에 알게 된 건데 블루라이트, 즉 청색 파장은 자외선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내 눈으로 청색 파장을 봤을 때 막막 깊숙이 침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가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으면은 만약 아주 강렬한 청색 파장을 보여줘야 할 때 일정 수치를 줄여서 보여줌으로써 눈을 보호하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무결점 방식. 모니터에 결점이 없다는 말인 것 같네요, 그죠? 그럼 무결점 마크가 없는 거는 뭐 결점이 있는 걸 파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픽셀이라는 애가 있어요. 얘는 색을 나타내죠. 이 하나의 픽셀은 세 개의 물감이 있어요. 빨간색, 초록색, 파랑색, RGB라고도 많이 하는데 익숙하시죠? 빨간 물감, 초록 물감, 파란 물감 이 세 개를 잘 섞어서 하나의 색깔을 표현을 합니다. 아까 설명드린 16대 9 비율의 1920, 1080 FHD 해상도의 모니터를 예를 들었을 때 가로에 1920개의 픽셀, 세로에 1080개의 픽셀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가로 한 줄에 1920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1080줄 있다는 건데 대충 계산해보면 약 200만 픽셀이 한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0 주사율을 가졌다면은 200만 픽셀이 1초에 60번 세로 고침이 되는 거죠. 근데 약 200만 개의 픽셀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하나의 픽셀 안에 세 개의 물감 중에 하나의 물감만 잘못돼도 이상한 색깔을 뿌려주기 시작해요. 이걸 모니터에서는 결점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애초에 결점이 없게 만들지 왜 결점을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하냐? 회사들이 무결점 결점 모니터를 왜 따로 구분해서 파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제가 여기서부터 그럴싸한 소설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전자장비나 기기를 살 때 사람들이 막 뽑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모든 제품이 만들어질 때 아주 미세하게는 다 다른 제품이 생산이 된다 거죠. 그러면 제가 100개의 모니터를 만들려고 재료를 준비를 해서 만들어요. 하지만 반도체 특성상 회사의 기술력에 따라 수율이라는 게 있는데 회를 떴을 때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살이 얼마나 나오냐? 회 뜨는 동영상을 요즘 봤는데 아무 이유 없이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내가 100대의 모니터를 만들었을 때 정상 제품이 실제로 몇 개가 나오냐? 예를 들어서 100대를 만들었는데 20대는 불량이 나서 버렸어요.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80대 중에 60대는 아주 잘 만들어졌고 20대는 뭐 아주 잘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뭐 200만 픽셀 중에 뭐 두세 개의 픽셀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뭐 큰 불편함 정도는 없던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회사 CEO라면은 회사의 수익, 매출이 최우선시되는 회사의 CEO라면은 두세 개의 픽셀이 잘못된 20대의 모니터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돈 좀 덜 받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만약 두세 개의 픽셀에서 결점이 있고 회사의 정책에 따라 그게 큰 불편함이 없다고 느껴진다면은 조금 더 저렴하게 팔아서 매출 극대화를 목표로 무결점 모니터가 아닌 모니터도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설 끝! 뭐 그럴싸했나요? 뭐 아님 말고요. 뭐 혹시 관계자가 있으면 댓글에서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결점이라고 하는 게 참 논란이 많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상 완전 무결한 제품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니터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 무결의 기준이 좀 다른가 봐요. 결론적으로는 무결점은 불량 픽셀이 없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회사마다 무결점의 기준, 뭐 밝은 화소만 불량이니 어두운 화소는 불량이 아니니를 따르고 회수, 반품 정책도 회사에 따라 다 다릅니다. 뭐 그 외로는 뭐 문서 작업할 때 혹은 코딩할 때 이 모니터를 세로로 뒤집어 놓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틸트 기능은 모니터를 세로로 돌릴 수 있는 그런 모니터를 말합니다. 그 외로는 뭐 모니터에서 자체 스피커 기능을 지원하는지 뭐 이어폰을 꼽을 수 있는지 필요하신 분들 있겠죠? 네, 여기까지 모니터 중 일반 모니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은 게이밍 모니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 건데 일반 모니터에서 다루지 않았던 뭐 주사율, 인풋렉, G싱크, 프리싱크 등 게이밍에 특화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고지 쓱!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폰이었습니다.